안녕하세요.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. 오늘은 동음이 이어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. 읽기는 똑같지만 한자가 어떤 한자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겠어요? 첫 번째 감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감정상했다, 감정이 느껴졌다 어떤가요? 물건에 감정값을 했다 어떤 말을 써야 될까요? 보실까요? 첫 번째 감정은 느낄 감자에 우리의 뜻정 마음정자예요. 그래서 감정이라는 말은 내가 너한테 좋은 감정이 있어, 너한테 좋은 느낌이야 라고 할 때 우리의 느껴지는 감정, 좋은 감정, 희노애락, 애호욕 이런 감정들, 느낌들, 마음의 상태들을 이 감정이라고 쓰는데요. 두 번째 한자 잘 보시면 같아 보이지만 앞에 마음심을 집어넣죠? 이 감정이라는 말은 이 앞에 있는 한자가 섭섭할 감자입니다.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섭섭한 감정이 느껴져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어요. 그래서 감정이라는 말은 섭섭한 감정이니까 너 나한테 감정 있니? 왜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대하니? 라고 쓸 때 쓰는 것처럼 이 감정은 나쁜 감정, 서운한 감정, 한스러운 감정이라고 합니다. 세 번째 감정은 거울 감자의 정할정이어서 우리가 옛날 골동품 같은 것이 이거 얼마나 가나 한번 값어치를 따져주세요 라고 할 때 쓰는 감정이고요. 또는 법률 용어에서 전문가가 이렇게 이렇게 감정하여 의견을 낼 때 있지요. 그래서 이 감정은 거울 감자의 정할정, 거울 그걸 본보기로 삼아서 정해준다, 어떤 증거를 삼아서 정해주는 것들을 감정이라고 합니다. 똑같은 한글 같지만 다른 점을 좀 구분하셨나요? 두 번째 강도로 한번 볼까요? 강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두 번째를 생각하실 텐데 첫 번째 이 강도는 굳셀 강자의 법도도예요. 자, 이거의 단단한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강력한 정도, 그 강도, 얼마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액정이 깨지지 않는 데 실험하는 강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 정도냐라고 했을 때 이 강도를 쓰는가 하면 흔히 많이 생각하는 강도라고 표현하는 말은 강할 강자의 도둑도를 써서 강압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죠. 위협하거나 협박을 해서 상대방 것을 빼앗는 사람을 뜻할 때 쓰죠. 이럴 때 강할 강의 도둑도를 쓰면 강도가 되고 이렇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네요. 세 번째 계정을 네 가지를 보는데 계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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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은 계정 하면 어떤 말이 생각나나요? 한자를 잘 봐야 구분이 됩니다. 첫 번째 고칠게를 써서 뒤에는 바로잡을 정이어서 이건 계정이라고 할 때는 보통 출판에서 이 책은 계정판이다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. 계정이에요. 계정. 그 다음 이 계정을 본 게 글씨를 바로 잡았다는 뜻이고요. 이게 뭐 어떤 출판물을 계정 중이다 할 때 쓰는 거고요. 여기는 고칠 계자의 정할정이어서 헌법을 다시 법을 고쳐서 개정하였다. 이럴 때 쓰는 정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고쳐서 바르게 만들어 버릴 때를 쓰는 한자가 되겠고요. 세 번째 계정은 고칠게의 정할정인데 가령 이번 범칙금을 계정하여 8만 원으로 하였다 할 때 다시 고쳐서 정한 것을 할 때는 이 계정을 쓰게 됩니다. 그다음 마지막 계정이라고 하는 건 10개 법정정 조정정을 해서 우리가 보통 재판을 열었을 때 계정했다라고 할 때는 이 말을 쓰게 되겠죠. 자, 계정 잘 보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한자만, 한글만 썼을 때는 우리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가로에 한자를 썼을 때 더 뜻이 구분되는 점 이해하셨나요? 이런 것들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. 그 다음 구독 버튼 꼭 누르셔서 저와 함께 하세요. 감사합니다.